그게 이제 그래서 홍수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끝난 이후에 자 하나님이 자, 이 홍수가 이제 끝났을 때는 이거 참 한심해요, 네요. 네, 세상에 아무도 없어 이제 이처럼 한심한 상황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노아의 여덟 가족밖에 없었어. 노아 부부와 세 아들 부부 홀랑 남았어. 전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내가 노아였다면, 이야, 그 참 황당한 상황이요. 그렇죠? 응. 그 참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으면 노아의 기분은 어떨까요? 그동안 노아는 뭐 하면서 살았어요? 뭐 하면서 살았겠어요? 방주를 만들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그러면서 그 방주를 만들면서 살았다는 것은 뭐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방주는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다. 방주 안에 들어오는 올 수 있는 건 뭐가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을 노아의 말을 뭐예요? 믿으면 돼. 네. 믿지 않으면 방주 안으로 들어올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면서 계속 하는 일이 뭐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얘기했을 거예요. 하면서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철저히 조건적으로 변질되어 있고 하나님은 거부당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되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무조건적 사랑을 거부하고 있다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생명을 선택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따지지 않는다. 그리고 온 세상이 이렇게 사망을 선택하면 결국은 사망이 올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은 사망에 도달하고 말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부당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길을 윗물과 뭐예요? 아랫물에서 거두어지면 홍수라는 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죽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이 거부했고 하나님은 거부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분은 아니다. 그 말이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사랑은
자기의 뜻대로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말과 대치되는 말이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유익만을 구치 않는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사랑은 오래 참으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약하신 분 같아. 그러나 그것이 강함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어떻게?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한다.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해보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정말 그 길로 그렇게 선택해서 가면 안 되는데, 예, 네, 그거를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도 없고, 막아봐야 뭐예요? 효력도 없고, 그거를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들의 선택을 바꾸어,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래도 무조건적 사랑으로 변치 않고 사랑을 한다는 것을 해봐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데 노아는 누가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노아가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자, 노아 방주를 짓고 있었다. 이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더 잘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보여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 안으로 생명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 바로 방주를 짓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이 생명 안으로 들어와서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방주를 지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끝났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심각한 일이에요. 이렇게 힘들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대상이 없어, 이제. 이거 심각한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하면, 노아가 이제는 뭐를 시작했어요? 농업을 시작했다. 예. 이때까지는 무슨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사람 농사를 짓고 있었어. 사람 농사란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죽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가르쳐서 산자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그 사람 농사를 지었는데 이제는 사람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포도나무만 심은 게 아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농사를 해야 먹고 살잖아. 그 다음에 또 방주에 탔던 동물들도 어떻게 다 이제 풀어주고 목축업도 했겠죠, 그렇죠? 농사를 시작하여 그 중에 이제 나무를 심다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옛날부터 포도주를 마셨던 노아예요. 포도를 재배하면 자연이 포도주가 나와요. 그렇죠? 포도를 뭐 하나하나 따먹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따먹다가 포도 어떻게 다 썩어. 그 이제 포도를 수확한 것을 오래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즙을 짜서 보관을 해야죠. 보관을 하다 보면 그 포도즙은 자연이 뭐가 돼버려요? 포도주가 돼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누구나 다 잘 아는 거예요. 아무리 포장 잘 해가지고 해도 결국 시간이 가면 발효 현상이 일어나서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게 됐다. 여러분, 포도주를 마신다는 말과 이 성경에 술 취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포도주는 뭐의 상징이기도 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취해버렸어. 취해버렸어. 취하도록 마신 거야.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어 없어요. 이게 이제 술 취한 겁니다. 왜 취했을까? 그렇죠. 노아가 지금 어떤 의미 있는, 그렇죠. 이때까지 자기가 해오던. 노아는 그 방주를 지으면서 저 사기꾼으로도 몰렸고, 그렇죠. 이게 황당 미친놈으로라는 소리도 들었겠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뭐, 살해 위협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래도 큰 사람이라도 방주에 같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대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의미에 반응한다. 그런데 의미 없는 그런 시간이 왔어. 그래서 의미가 없으면 사람들은 자연이 육적인 어떻게 어떤 즐거움을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고 싶게 돼요. 그래서 취해버렸어. 취해버렸는데 취한 것만 해도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 벌거벗고 있어. 아시겠죠? 뭐 그건 여러분의 상상에 맡깁니다. 벌거벗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하여튼 성경에는 벌거벗었다는 표현은 성경적으로는 뭐예요?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 자기들이 뭐 벗은 줄 알았다? 벌거벗은 줄을 알았다. 이거 좋은 말 아니에요. 그건 좋은 말이 아니고
어떤 뜻을 네? 어떤 뜻을 가진 말이에요? 네? 벌거벗었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들을 보니까 그럼 죄를 짓고 자기들을 봤어. 죄를 짓고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조건적으로 변질되고 나서 드디어 조건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건적으로 볼 때, 이 생식기가 있는 부분이 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게 무조건적으로 보면, 어느 부위는 아름답고, 어느 부위는 아름답지 않고, 그렇게 보지를 뭐예요? 않고,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봐줄 수 있어. 그런데 조건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차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자기들 생각이, 이 부위는 뭐, 좀 그렇다. 이거는 뭐예요? 가리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이 변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어떻게, 치마를 입었다. 이런 말. 그래서, 그래서, 노아가 벌거벗게 되었다. 그 당시는 다른 사람이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어떻게 본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서 뭐 목욕할 때는 벌거벗을 수 있지만 그 노아는 하여튼 술도 취해버렸고 그래서 이 벌거벗었다. 이거 그러니까 노아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흔들렸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아비함. 함은 노아가 아들이 셋이가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버지가 그냥 술 냄새가 풍기면서 뭐예요? 하늘에 막 벌거벗고 아버지가 이럴 분이 아니야. 이럴 분이야.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아비의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보고 봤어. 이건 뭐냐고 하면 이 함이 아버지라 그러면 참 존경받는 아버지야. 그렇죠? 자기들이 사랑하고 존경받는 아버지. 예, 뭐를 본 거요? 하체를 봤다는 말은 가장 부족한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을 발견했다. 하체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함은 둘째 아들 함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이게 참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허점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이 참 조심해야 돼. 아시죠? 함처럼 행동하면 안 돼. 그 함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보고 어떻게 보고 보고 밖으로 어떻게 나가 뭐 하러 나갈게? 자기 형과 동생을 찾았어. 뭐 하려고? 아버지의 이 수치스러운 그 부족한 점을 어떻게 그거를 퍼뜨리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 형과 자기 아우도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어떻게 같이 무너지죠. 그래서 셋이가 다 합해서 어떻게 아버지를 비판하고 할 수 있어. 그런 정신을 가진 것이 암이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 이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배운 세 아들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그 수치, 부족함, 잘못을 어떻게 덮어주는 사랑이야. 덮어주는 사랑. 그거를 공격하고 비판하는 그런 건 아니야. 자,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 하면 두 형제에게 그걸 알려준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하, 함은 무조건적 사랑을 어떻게 떠났다. 그리고 함은 무선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건적으로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되면 아버지 자격이 없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노아가 이렇게 돼버렸다 하는 말은 성경에서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노아처럼 그렇게 믿음이 좋아도 순간적으로 이렇게 넘어질 수 있다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에 어떤 유혹이 온다 이거야. 그런데 내 마음으로는 너 이거 거부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다고 거부한다고 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쪽을 선택한다고 하면서도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면 뭐예요? 나는 유혹에 굴복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 아, 나는 진짜 형편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정말 선택한 노아라도 사도 바울이라도 우리가 순간순간 뭐예요?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할 수 있어. 왜 그래요? 우리의 유전자는 그렇게 조건적으로 어떻게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유전자를, 악령은 유전자를 가지고 장난을 살짝 치면 우리는 허물어 지게 되어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도,
암 환자로서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야 오늘 노래 잘하죠 그렇죠? 저렇게 이제 신나게 절에 쌓다가도 또 어떻게 돼? 아이고 퍼지는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여기에 집에 당해야 안 해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잠깐 봅시다. 저도 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니야 난 그거 안 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어. 내가 나를 보니까 내가 이래. 그런데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하면 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 죄는 곧 뭐예요? 조건적 생각이라. 여러분, 착한 며느리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힘들게 해. 그런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좀 오늘 심장마비가 탁 걸려서 쓰러져가지고 어떻게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교회 집사로서 그런 생각을 하면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 응. 근데 그 생각이 탁 들어왔어. 누가 넣어준 거요? 악령이 넣어준 거예요. 악령이 그런 생각을 탁 넣어주고, 내가 순간적으로 그걸 어떻게 동의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맞아. 시어머니가 팍 쓰러져서 죽어버렸어. 좋겠어 해놓고 그런 생각을 나는 하면 뭐예요? 안 돼. 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버렸어. 내가 순간적으로 동의해버렸어. 그 순간에 내가 동의 딱 해버린 순간에 악령은 나한테 뭐라고 그래요? 나쁜 년, 네가 집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네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여기에서 악령이 하는 말의 틀린 부분은 어디예요? 뭐예요?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진실은 뭔데? 악령 지가 넣어줬는데. 아시겠죠? 하나님은 그거 다 알게 모르게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악령과의 싸움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이고 마 계속 이러고 살게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악령은 포기시킵니다. 왜? 자꾸 인간을 괴롭히면 인간은 뭐예요? 포기하는 성질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럴 때 여러분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니야, 그건 내가 아니야. 내 속에 있는 뭐예요? 죄, 악령이라. 탁 이렇게 받아쳐야 된다 이 말이야. 네가 내 속으로 들어와서 네가 그런 생각을 넣어줬을 때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차 하고 뭐예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지. 그건 네가 그렇게 한 건지. 그럴 때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악령을 쫓아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이럴 수가
있고 노아라도 어떻게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 아버지가 그럴 수 있는 순간을 목격하고 이것을 무선적으로 비판한 거야? 도덕적으로 비판한 거야. 우리 아버지, 이게 우리 아버지냐? 우리 아버지가 이것밖에 안 되냐? 그래가지고 형과 동생에게 어떻게 그거를 설득하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러면 샘과 야벳, 응? 아, 샘과 야벳. 함의 형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랬어? 그러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함이 뭐라 그랬게? 가서 봐! 그래서 가서 보니까, 어머, 진짜 그러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했다면, 이거는 망조야. 아시겠죠? 그 샘과 야벳, 그 형과 동생은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지켜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예. 네. 응? 무조건적 사랑을 지켜야 돼.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함이 그것을 처음 봤을 때, 그 아버지의 그런 모습, 그런 놀랍게 부족한 모습을 처음 발견했을 때, 함이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함이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었던 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렇죠. 아이고, 아버지가 술에 취하셨네. 아버지의 심정도 뭐예요? 이해할 수 있어. 아버지도 이런 약한 부분이 뭐 있어 없어? 있어. 어. 그래서 덮어주고, 어? 형과 동생한테는 얘기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탁 나중에 술이 깨서 깨보니까 어떻게? 자기가 취했었고 벌거벗었고 있고 그런데 누군가가 어떻게? 덮어줘서 안 덮어줘서? 덮어줘서. 그렇게 되면 그 노아가 그게 노아의 부인이었든지 노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든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노아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술이 깨고 난 뒤에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누군가가 나의 실수를,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덮어줬구나. 그러면서 그래, 무조건적 사랑을 실천했구나. 누군가. 그런 게 아름다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있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아름다움. 조건적이면 이게 다 추해. 다 더럽고, 악하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뭐예요? 잊지도 않는 가짜 뉴스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퍼뜨려. 이거는 그게 다른 게 악이.
참.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어떻게 감싸주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무엇을 덮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덮어준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은 어떤 인간일까? 덮어주지도 않고 그 수치스러운 현장을 어때? 그대로 방치하고 나가서 형과 동생에게 어떻게 발표를 하고 가서 보라는 거야. 보고 어떻게? 이 우리 아버지는 존경할 만한 대상이 뭐예요? 더 이상 아니다. 이제 이렇게 된다면 그 세 형제는 전부 조건적으로 돼버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떠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이렇게 홍수를 겪었고 방주 안에서 그건 1년 동안 방주 안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산다는 게 그게 재미있게 있었겠어요? 진짜 고생한 거지. 그 온 동물들의 똥하고 뭐 이 냄새하고 이렇게 되면 그 큰 방주 속에 있는 거, 그거를 여덟 식구가 어떻게 힘들게 유지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생 아마 직삭했을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아, 방제 달랄랄랄랄랄라 뭐 여덟 명 가족이 맨날 앉아가지고 고스톱 쳤겠어요. 아니야, 여러분. 정말 힘든 그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 함은 조건적으로 어떻게 삐뚤어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조건적으로 삐뚤어. 그러면 그 형과 동생은 삐뚤어졌을까 안 삐뚤어졌을까? 그걸 한번 봅시다. 그 형과 동생은 그 함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 두 형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두 형제에게 고함해 셈과 야벳이 무엇을 취하여? 옷을. 예. 예. 옷을. 야, 우리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니까, 어떻게? 옷이 필요하다. 그래서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예? 그래서 옷이 아마 굉장히 큰 뭐예요? 코트 같은 것일까? 이불 역할도 할 수 있는 뭐예요? 뭐 이런 털 코트 같은 것일까? 그 자기들이 어깨 이쪽 한쪽은 오른쪽은 형이 메고 왼쪽은 뭐예요? 해가지고 어깨 메고 멋있어요. 어떻게 들어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간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조건적인 이 세상에서는 남의 잘못을 보고 싶어, 안 보고 싶어? 그래서
이게 이 조건적으로 세뇌가 된 우리들의 심각한 문제점. 그걸 알아서 뭐 하게? 그걸 알아서 뭐 하게? 그저 조건 없이 사랑해주면 돼. 그래서 사람들은 조건적으로 변질된 우리 죄인들은 상대방의 그 문제점을, 그 틀린 점, 허점, 약점을 더 많이 발견하려고 항상 애를 쓰면서, 그래가지고 더 많이 약점이 발견되면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미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야. 예, 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두 부부를 이렇게 보면, 남편도 남편이 아픈데 부인은 건강하다든가 이렇게 보면 건강한 쪽이 참 힘들어요. 예. 네. 왜? 첫째, 자기만 건강한 게 뭐예요?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아픈 쪽을 도대체 얼마나 아픈지를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내가 건강한데 그걸 어떻게 이해해? 예. 그래서 이 완전 공감이 잘 뭐예요? 안 되고, 어느 순간에는 이제 환자 쪽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면 나는 그 고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알지 못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어떻게? 죄책감도 들고. 이게 참 힘든데,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서로 상대방이 그거를 다 어떻게 이해해 줘야 돼. 그래서 이제 주로 여자 쪽에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 그러면 남편 쪽에서 그거 알아요, 몰라?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막 답답해하네. 답답하죠. 막. 응? 그러니까 이 사단이 이 아프게 해놓고 이걸 또 어떻게 쥐어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각자의 마음 속에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여야 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지금 충분히 해주고 있지 못하다. 이것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 내 아내가 너무나 힘들겠다. 또는 내 남편이 너무나 힘들겠다.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지 않으면 해결이 없고 전부 뭐예요? 박살나버려. 그 이 박살나지 않도록 다 우리가 지켜야 돼. 이 부자 지금 함은 부자지간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박살났어. 함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돼버렸어요? 조건적인 사람이 돼버렸어. 조건적인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형하고 동생한테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우리 아버지가? 가서 봐. 우리 함께 아버지를 뭐예요? 미워하자. 무조건적 사랑을 떠난 거예요. 나는 아버지가 미워. 그렇죠? 그런데 샘과 함은 아직도 무슨 정신이 남아있어? 네, 무조건적 사랑의 그 틀을 깨고 싶지가 않아. 그리고 샘과 야벳, 그 형과 동생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한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이렇지 뭐요? 이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므로 동시에 뭐요? 그것을 본 순간 아브라함은 아버지 위에 올라가 버린 거야. 아시겠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는 말을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도록 아주 큰 마스크로 꽉 눌러야 돼. 그것을 재갈을 물린다 그러죠. 그렇죠? 우리는 그런 말이 입에서 어떻게 쉽게 터져 나올 수 있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의 잠옷을 보면 나도 저럴 수가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것을 알려면 누가 가르쳐 줘야 돼? 성령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의 잘못을 보기를 피하는 존재예요. 왜? 조건적 사회에서는 항상 뭐예요? 착해야, 착해야 복을 받지. 착해야 복을 받지. 그럼 내가 안 착하다는 사실을 내가 보게 되면, 아, 그렇다면 나는 복 못 받겠네. 이렇게 되니까 내 자신의 약점을 어떻게 보기를 거부하게 돼. 그것이 악령이 주는 불.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로마서 7장처럼 사도 바울에게도, 바울아, 너도 이렇게 약하지. 네 속에 들어온, 네 속에 유전자에 입력되어 있는 그 조건적 사랑의 그 성향을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지. 네. 이런 거를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은 뭐를 떠나버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성령을 떠나버린 사람이 되었다. 거죠. 네. 그래서 함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여기 보면 가나안의 아비, 그렇죠? 가나안 족속들의 조상이 되었다. 네. 가나안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이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나 가나안 사람들은 진짜 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함은 가나안의 조상이 된 함이라고 성경은, 모세는 기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 곧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어떻게 덮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그 수치스러운 부분을 어떻게 보지 않고 그걸 덮어버렸대. 그 말은 아버지의 약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용서했다는 거죠. 무엇으로? 무조건적 사랑. 노아가 아들을 잘 키웠어. 그렇죠? 예. 네. 그 새놈 있으면, 혹한 놈은 어떻게? 꼴통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샘과 야벳이 뒷걸음 하체 덮였으니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안 봤다. 의도적으로 안 봤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의 악한 점을 의도적으로 보지 뭐요? 않도록.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만 보고, 예. 예. 고마운 부분만 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렇죠? 그래서 안 봤어. 하체를 보지 않았다. 그래서 함은 보고 샘과 야벳은 뭐예요?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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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탁 보면 아 확실하게 써놨어. 아마 나중에 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 봤지? 형은 할 말이 참 없지. 그렇죠? 아, 내 동생 함이 성령을 떠났구나.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근데 이제 노아가 술이 깼습니다. 그 작은 아들이 그 둘째 아들 함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결국 알게 됐어. 이제 깨보니까 자기가 술이 취해 있고 자기 하체에 그 오바 코트가 이렇게 덮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마 큰아들 불러서 물어봤을 수도 있죠. 그래서 함이 그 작은 아들이란 말은 함입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 웃기죠? 이게 아 그랬다고 해서 함이 어떻게 저주를 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뭐예요? 아니잖아.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볼까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될지어다. 하, 이것도 이상해. 영어 성경을 한번. 여기는 그들의 종이 어떻게 해요? 종이 그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되어라 라고도 번역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노아가 원하는 바였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함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앞날이 좋아요, 안 좋아요? 참,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함은 그 형들에게 앞으로 그 자손들은 결국은 그 무조건적 사랑을 유지하고 있는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그 후손들에게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족속들이 되겠구나.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거예요. 노아가
뭐? 함이 그랬다고? 내가 저주를 해야지. 그렇게 봐버리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책이 되어버려.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실수는 누가 해놓고? 아버지 자기가 해놓고. 그걸 보고 뭐 말했다고 저주를 퍼부어. 그럼 그렇게 되면 노아는 뭐예요? 미친놈이 되어버리지. 그렇죠? 그래서 저주는 노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또는 노아가 하나님께 함에 대하여 저주를 내리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함은 어디서 무엇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저주 속에 살고 있어. 저주 속에 살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조건적 생각에 빠져서 다시 살고 있어. 조건적 생각에 빠져서 살고 있다면 무슨 말이에요? 사망 속에서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다. 그거를 노아가 탄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놈의 하모 이놈의 새끼는 저주를 받아서 종살이나 해라, 이놈의 새끼들. 그러면 노아 자체도 저주를 받은 사람이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해가 됐습니까? 예. 네. 그래서, 노아는 함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아시겠죠? 그러면서 노아는 끝까지 그 함이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도록 기도를 어떻게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저주하고 끝나지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여러분도 뭐가 돼버려요? 함이 돼버려. 그렇지. 그런 새끼는 저주를 받아야지. 성경을 이렇게 절대로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라져 버립니다. 오늘도 이런 노아 얘기를, 노아 세 아들의 얘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그 방주 속에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회복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아름답게 불러보세요. 참
참 좋으신 우리들의 하나님. 정말 그 샘과 야벳은 무조건적 사랑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완전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도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단다. 그리고 노아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샘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런 추한 꼴을 보였을지라도 아버지의 그 추한 꼴을 보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도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그 옷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를 상징하는 그 옷으로 그 아버지의 죄를 덮어드렸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아들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죄를 덮어주신 분입니다. 참으로 참으로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너무나도 아름다운 일이고 선한 일이며 진실된 일입니다. 이 진선미 속에서 이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고 치유되어 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함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